로봇 청소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만큼 넘쳐나는 로봇 청소기 제품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제품을 유심히 봐주세요. 로봇 청소기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릴게요.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안일.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이걸 언제 다 치우나 눈앞이 캄캄하셨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드림이 L20 울트라 올인원 로봇 청소기인데요. 먼저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청소에 앞서 어플리케이션 연동부터 해줄게요. 드림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 로봇 청소기 뒷면에 부착된 QR코드를 카메라에 인식하면 연동 끝! 정말 쉽죠? 청소 준비는 다 됐습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집 내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데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공간을 인식하죠. 자, 그럼 얼마나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는지 한번 볼까요? 무려 7000파스칼의 힘으로 업계 상위의 흡입력을 보여주는데요. 쌀알은 물론 반려동물 사료까지 깔끔하게 흡입합니다. 한번 지나간 부분이라도 오염이 심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한 번 더 청소하기 때문에 놓치는 곳 없이 청소할 수 있죠. 그런데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려면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치워야 하는데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을 땐 어떡하죠? 까딱하지 마세요. 알아서 피하니까요. AI 학습과 3D 구조광선 기술을 가진 드림이는 공간을 스캔한 후 방해물을 인식해 똑똑하게 피해간답니다. 이번엔 물걸레질을 해볼까요? 흘린 음료수부터 말라붙은 자국까지 10N의 고압력으로 꾹꾹 눌러 닦아주니까 한 번 더 물걸레질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친구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AI 주도 몹 익스텐드 설정에서 AI 구동 몹 익스텐드를 높은 빈도로 설정해주면 물걸레질을 하던 중 벽면이나 모서리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물걸레 패드를 옆으로 확장해 닦기 어려웠던 벽면 2mm까지 꼼꼼하게 닦아준다고요. 드림의 혁신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물걸레질할 때마다 러그가 젖을까 걱정했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어플리케이션에서 걸레 들어올리기를 활성화시키면 로봇 청소기가 자동으로 카펫이나 러그를 인식해 걸레 패드가 10.5mm 리프팅 된답니다. 그런데 러그가 장모일 땐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경우도 다 준비했죠.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물걸레가 분리되었습니다. 눈앞에 러그를 인식한 후 자동으로 걸레 패드를 집에 놓고 나오는 로봇 청소기. 러그 주변부터 청소한 후 장모 러그 위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카펫이나 러그가 젖는 경우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이제 청소는 다 한 것 같은데 설마 걸레 패드를 손수 세척하실 건 아니죠? 청소가 끝나면 자동으로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 물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한 뒤 45도 고온으로 열풍 건조까지 해주니까 곰팡이 냄새 걱정 없이 오늘의 청소 끝! 청소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으신 분들, 청소는 똑똑한 드림이 로봇 청소기에게 맡기시고 편안한 휴식 가져보아요.